요즘은 이혼 과정에서 이혼 쟁송 중인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고 당하면 불리하냐 하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불화, 분쟁, 억울한 감정 혹은 상대를 미워하는 악감정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아동학대 신고가 오히려 상대에 대한 일종의 무고성 신고라서 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쪽에서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아동보호처분이라도 나오면은 양육권 확보에는 당연히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쪽에서는 이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고 명백히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나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정당한 부모로서의 권한 행사였다라는 것을 판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만큼 가정법원 이혼 사건 말고도 별개의 법률적 사건인 아동학대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과 이 아동학대 형사 사건은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형사, 검사, 판사들도 다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물을 때도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모자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검사나 판사에게는 더욱 괘씸한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는 아동학대 사건이든 이혼 사건이든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은 내 얘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상대편에 있는 특히 이혼 사건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얘기도 듣기 때문에 상대가 나쁘다, 막 모함하고 소리 지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발언 하나, 서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법원 조사관 혹은 보호관찰서 조사관이 일정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사가 또 가사조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